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위원회가 철도박물관 유치 시민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대전은 등록문화재인 철도 보급창고를 비롯해 전 국민이 추억하는 많은 철도문화유산이 있고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본사가 위치한 철도산업의 중심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철도박물관은 대전을 비롯해 청주시를 비롯한 11개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7월에서 9월 사이에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